지난 한 주간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보내셨나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며 7월 둘째 주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영성훈련원 소식입니다. 올가을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MDTS 제12기를 섬길 간사님을 모집합니다. 만나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의 DTS를 수료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동경 BTD 제6기에 참여할 팀 멤버를 모집합니다. 일본 관동지방 선교를 위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사역팀에서는 오는 7월 22일 토요일 더 파워, 죄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4세와 5세 유아가 대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나 부서 안내문을 참조해 주세요. 예배위원회에서는 성전 안내와 안내데스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제28차 통일기도회가 오는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립니다. 제2미니스트리 봄학기 종강 콘서트가 1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만나 시니어 대학에서는 7월 12일 나누면 샤방샤방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영화부에서도 15일 토요일 한나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M스포츠 둘레길 선교회 7월 트레킹이 1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리즈 죄를 이기는 능력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조명되고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